Hello everyone, this is Nerit.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너의 하루가 궁금해. 너하궁의 대표 Nerit입니다. 네, 여러분. 영어 잘하고 싶으시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거겠죠? 우리 영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공부했습니다. 10년 넘게 공부했어요. 그죠? 저희 중고등학교 6년 동안 영어 공부하고 또 대학교 올라와서 뭐 토익이나 토익 스피킹을 통해서 거의 합치면 한 1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오랫동안 영어 공부를 한 나라는 없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간단한 문장도 잘 못하고요, 잘 못 듣습니다. 네,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레릭과 함께 10분 정도만 투자하시면 왜 내가 영어를 할 수 없었는지, 뭐가 문제였고 앞으로 어떻게 영어를 잘할 수 있는지를 확실하게 핵심만 간추려서 여러분들 바로 이해하실 수 있게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일단은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이거 한번 영어로 바꿔보시겠어요? 너가 어제 남자친구랑 봤던 영화 어땠어? 자, 3초 드릴게요. 어떠신가요? 말로 나오시는가요? 나오시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왕초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영어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년 동안 아무리 많은 수업을 듣고 학원을 다니고 뭐 혼자서 열심히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 간단한 문장을 말하지 못한다는 건 지금 영어를 잘못된 방식으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는 게 아니라 올바른 방식이 아닌 잘못된 방식으로 공부를 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한 겁니다. 자, 왜 잘못된 방식이냐? 지금부터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꼭 주의 깊게 봐주시고요. 이 영상 안에 해답이 담겨 있습니다. 저의 경우를 살펴보면 저는 영어를 앵간히 못했었거든요. 정말 주어 동사 구분도 할 줄 모르고요. 항상 영어 꼴찌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영어 유학을 제가 이제 유학 생활을 어렸을 때 잠깐 했었는데 갔다 와서도 전혀 영어가 늘지 않아서 이제 한국에 오면은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너 유학했으니까 영어 잘하겠다. 근데 저는 유학을 갔다 왔다라는 말도 못할 정도로 너무 창피해서 처음 만나는 사람들한테는 유학을 갔다 온 적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영어를 전혀 못했습니다. 네, 완전 왕초보였죠. 하지만 그렇게 영어를 못했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제가 너무 절실했던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10년 동안 20살 때부터 안 다녀본 학원이나 안 해본 학습법이 없습니다. 네, 정말 많은 강사들을 만나고 많은 학습법을 해보고 도움된다라는 모든 학원을 다녀보고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그 과정에서 정말 시행착오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정말 많이 실패하고 또 그 안에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10년 동안에 많은 과정을 겪어왔기 때문에 뭔가 영어의 본질, 영어 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철학이 생기게 됐고 그 효과를 제가 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10년이라는 시간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많은 거를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오늘 공유를 해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저는요, 영어 강사를 해야겠다라는 마음 먹은 뒤로 3개월도 되지 않아서 강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됐고요. 네, 프리랜서로 여러 가지 강의를 하게 됐고 네, 1년도 안 돼서 학원, 기업, 주부, 직장인, 대학생, 학생들, 대학교 정말 여러 사람들과 여러 단체에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영상도 찍게 됐고요. 그래서요, 여러분들도요, 그동안 잘못된 방식으로 공부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의미를 두지 마시고 앞으로 잘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저와 함께 이 영상을 보시면서 네, 뭐가 중요한지, 영어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일단은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또 다른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영어는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영어는 뭔가요? 한 3초 동안 우리 잠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좋습니다. 제가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정말 많은 세미나를 하는데요. 그때 이런 질문을 똑같이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요, 보통 부정적인 답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영어는 짐이다. 뭐 영원히 풀지 못할 숙제다. 하고 싶어도 잘 안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요, 영어는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어는 상황이에요. 네, 다시 한번, 영어는 상황입니다. 네, 자, 왜 상황인가?
언어 전문가들이 굉장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바로 상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희는 영어뿐만 아니라 모든 언어를 배웠을 때이 글자나 소리 이전에 상황으로, 그 주변의 상황으로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뭐 유치원 때 저희 뭐 동네 놀이터에서 막 놀잖아요. 그때 그 놀이터의 분위기, 그 풍경, 그때 소꿉장난하던 그 친구의 표정, 그때 내가 느낀 기분, 감정, 이런 것들이 조합을 이루어서 자연스럽게 언어가 습득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더 체계적으로 학교 가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성인들은 영어를 배울 때 어떤가요? 상황을 그려본 경험이 없습니다. 무조건 텍스트만, 글자 위주의 방식으로 외우고, 딸딸 외우고, 쓰고, 그 배운 글자를 통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네. 상황을 그려본 경험이 있어요. 아, 상황을 그려본 경험이 딱한번 있습니다. 우리 한국어 배웠을 때, 우리가 어렸을 때, 무의식적으로, 네. 상황을 그리면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요, 왜 상황이 중요하냐면, 그첫 번째, 10살짜리 이하 아이들이요, 영어를 굉장히 빨리 배운대요. 네, 정말, 정말 입증된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걔네는 예를 들어서, 뭐, 아이들이 만화를 본다면, 글자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영상 상황에 완전 몰입한대요. 완전 빠져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인어공주라는 만화를 본다면, 자기가 지느러미가 달린 인어공주가 직접 돼서, 막 바닷속을 헤매면서, 조개한테 막, 안녕, 이렇게 인사하고, 그러니까 그거에 완전 몰입이 되고, 빙의가 돼서, 상황 속에 빠져들어가면서 영상을 찍는데요. 그러면서 언어가 자연스럽게 습득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우리 성인들은 일단 뭐라고 씨부리는지 알아야 들으니까 자막부터 보게 되는 거죠. 그 자막을 보는 순간 우리는 상황적인 요소를 많이 놓치는 겁니다. 좀 안타까운 사실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황에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자, 두 번째. 바로 감정입니다. 자, 감정이 있어야 우리가 언어를 잘할 수 있게 되고, 곧 상황이 그려져야 감정도 잘 배출이 됩니다. 자,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저는요, 언어가 왜 탄생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고민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 언어가 왜 태어났을까요? 지금 잠깐 한 30초 동안 한번 고민해볼게요. 네, 좋습니다. 자, 우리의 감정을 상대방한테 전달하고 표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언어가 생겨난 거 아닐까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제가 정말 수많은 강사를 만나고, 수많은 학원을 다니고, 수많은 학습법을 접했지만, 감정을 강조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게 언어의 본질일 수 있지 않을까요? 감정을 전달하기 위해서 언어를 배우는 건데, 당연히 영어도 언어니까, 우리가 감정을 넣어야 그 문장이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자, 여러분, 언어학자들이 굉장히 재미난 조사를 했다고 해요. 각 직종별로 어떤 직종이 영어를 잘하는가? 거기서 굉장히 높은 순위에 있었던 직업이 배우였다고 합니다. 배우들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줄 알기 때문에 감정을 표현하면서 연기를 하면서 상황을 그리면서 자연스럽게 언어를 습득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할리우드에 진출한 우리 뭐, 비, 이병헌,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짧은 시간 준비하고 할리우드에 진출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 공부한 것 치고는 영어를 굉장히 잘하십니다. 여러분, 뭐 유튜브나 그런 데서, 뭐 인터뷰 영상 같은 걸 검색을 하시면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보면 굉장히 영어를 짧은 시간에 했는데도 능숙하게 합니다. 네, 그거는 그들이 감정을 표출할 줄 아는 거죠. 그래서 배우들이 대본 리딩 연습을 할때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혼자 하기보단 상대방을 보면서 합니다. 상대방과 같이 합을 맞춰가면서 해요. 왜냐면 그래야 상황이 그려지고 감정이 들어가면서 언어가 빠르게, 그러니까 대본이 빠르게 외워지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 TV 보다 보면 간혹 이제 대본 리딩 현장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꼭 있으신 게뭐 스크립터나 이런 작가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배우들이 대사를 치기 전에 상황을 제시해 줍니다. 아, 지금 뭐 엄청 폭풍우가 치고 비가 많이 몰아치면서 주인공은 섬뜩한 기분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주어줘야 배우들이 그 상황에 빨려 들어가면서 감정이입이 되고 그때 익힌 대본과 문장들은 오래 기억에 남는 거죠. 본능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상황이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리고 감정을 표출해야 상황이 그려지고. 네, 그래서 바로
상황이 중요한 이유 중에 이번에 포인트를 짚었던 게 감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뇌와 연관이 있습니다. 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갑자기 생뚱맞게 왜 뇌가 나왔냐면요. 이거는 언어에 대한 부분만 아니라 뭐 행동과 아니면은 뭐 외국에서 이제 성공학이나 자기계발 쪽으로 분야가 많이 이제 발달이 돼 있다 보니까 거기서도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우리 뇌는요,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다시, 우리 뇌는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뇌 속에다가 가상 상황을 집어넣고 상상을 하면요, 그게 뇌가 착각을 합니다. 그런가 보다. 지금 내가 미국에 있나 보다. 지금 내가 영어를 잘하나 보다. 라고 착각을 한대요. 그래서 우리 막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나는 할수 있다. I can do it. 뭐 하면서 막 이렇게 주문을 외우다 보면 자신감이 생기고 막 긍정적인 일이 많이 일어난다.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시크릿이라는 그런 자기계발서 같은 거에서도 그런 내가 뱉는 말, 내가 뇌에다가 전달하는 그런 상상의 힘을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요, 이 뇌의 힘을 영어에도 적용을 시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유학을 왜 가죠? 가면 자연스럽게 환경이 영어로 이루어져 있고, 즉 상황이 영어를 쓸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두 마디라도 영어를 말하고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경험하려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유학을 갈수 없는 상황도 굉장히 많고, 뭐 경제적인 요인도 있고, 또뭐 직장 생활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굳이 외국에 나갈 필요 없이, 저 또한 국내에서 실력을 키운 케이스거든요. 외국에서가 아니라 국내에서 오로지 공부를 해서 실력을 키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황을 그리는 거죠. 내가 지금 미국에 있고, 미국에서 맥도날드에서 음식 주문을 한다. 뇌 속에 계속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겁니다. 그럼 뇌가 착각을 하면서 그때 그 상황이 생생하게 느껴지고, 그때 내가 배웠던, 써먹었던 문장들은 잊혀지지가 않는 겁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지금 제가 한 10분 좀 넘게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영어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상황이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모국어를 배웠을 때 아이들이, 혹은 10살 이하짜리 아이들이 영어를 빨리 배우는 이유가 우리가 상황에 몰입해서 상황을 그렸기 때문에 언어가 자연스럽게 들어온다. 두 번째, 감정이었습니다. 배우들은 감정을 표출할 줄 알기 때문에 감정을 통해서 언어를 빠르게 습득한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뇌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뇌는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을 마구마구 상황을 집어넣으면 실제 우리가 미국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문장들을 듣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잡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를 하실 때이 상황적인 요소를 굉장히 많이 고려하시고, 말씀드렸던 아이들처럼 상황에 빠져드는 그런 몰입하는 연습, 그리고 감정을 듣는 연습, 그리고 우리 뇌를 최대한 활용해서 상상을 하면서 상황을 그리는 연습을 하시면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제가 직접 겪었고, 또제 수강생분들이 다 겪고 있는 경험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시다면 제 카페에 수강 후기나 세미나 후기를 들으시면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자, 그래서 제가 다음 영상에는요, 그러면 이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 그리고 상황을 그리는 게 어떤 식으로 우리가 영어 학습을 할때 연결시킬 수 있는지, 그러니까 즉, 쉽게 말해서 영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상황을 그리는지, 그게 어떻게 우리의 실제 영어 실력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이 영상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서 그동안 내가 영어 공부를 왜 제대로 못했었는지, 왜 지금 10년이 지나도 간단한 단어라도 말할 수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네,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and I'll see you guys later. Bye bye.